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3명의 젊은 청년들은요. 네. 고민이 하나 더 있는 젊은이들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목회자 자녀분들인데요. 신앙 문제, 또 장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거기다가 성도들에 대한 부담감까지 네. 그런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예. 새롭게 하소서에서 참 많은 우리 출연자들을 만나는데 오늘은 네. 좀 저도 다소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고 목회자의 네. 자녀를 뒀는데 이 세 명의 젊은이들이 바로 목회자를 부모님으로 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입니다. 정선우, 이의주, 구본우 세 우리 젊은이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사람 다 지금 방송에 나와서 너무 긴장되는 얼굴들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우리 선우부터 본인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1살이고요. 지금 부산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정선우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주의 자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18살 이의주입니다. 네. 네. 네, 막내. 안녕하세요. 저 16살 수원에서 중학교 생활 이제 마쳐가고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구본우라고 합니다. 네. 네. 아니 본우 군은 네. 오늘 저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지금 하는데 배정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어서 네. 오늘 합격 발표가 났어요.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어느 아니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예요? 서울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예요. 이야, 본인이 원래 하고 싶은 일이었죠? 로봇 네. 관계된 일이. 근데 거기 가고 싶은 학교를 오늘 당당하게 합격하고 그러니까요. 새롭게 와서 출연한 거니까 예.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세 사람의 공통점은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시고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인데 제일 많이 그동안 들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버님은 누구시니 그러니까요. 어디서 목회하시니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풀어줘야만 다음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어디서 목회하시는 누구시고 그걸 좀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우 형제부터. 저희 아버지는 지금 그 지리산 밑에 보면 경남 함양이라는 네. 있어요. 함양 이제 네. 동네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지금 약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역을 하셨으니까 네. 어리면 한 10년 정도 하신 것 같네요. 네. 네. 거기 공기는 좋죠? 공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주 자매님? 저희 아버지는 경기도 의왕 그쪽에서 카페로 일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 카페 사역. 예. 목사님이시군요. 우리 본우 형제님은? 저희 아버지는 수원에서 지금 목회를 개척교회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부설로 교회랑 같이 세미나 사역도 하고 계신데 뉴라이프 코칭 앤 카운셀링 센터라고 그런 세미나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재정 강의 같은 거 그런 거 아버님 강의도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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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선우 형제님은요 네. 공무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21살인데 예 대학 갈 나이인데 네. 대학을 안 가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구급 공무원이라고. 네. 이야. 원래 제가 처음부터 공무원을 하려고 그쪽 고등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 교육대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이 선생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마련된 공무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하고 공무원 준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고3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하고 직장 둘 다 합격을 하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했던 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상 공무원을 합격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일단 대학교에 가려면 좀 교육대 이게 국립대라고 하더라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으로 가가지고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들어온 지 딱 1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만족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시고?
아 이게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막 한참 이제 캠퍼스 라이프 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겠다. 이제 막 친구들끼리 사귀고 놀러 가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MT 그 가고 막. 네, 저는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또 일찍 들어온 만큼 사회생활에 먼저 한 보람이 있을 거니까. 주머니도 두둑해지잖아요. 그렇게 두둑한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공무원 되는 것이 가장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전 중에 하나인데 그 꿈을 이루셨으니까 그 길로 잘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의주 자매는 원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학교를 자퇴하고 집에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학교를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는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막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게 되게 저한테는 그런 게 너무 흥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일단 듣는 수업도 있긴 하지만 공부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떠들고 엎드려서 자고 그런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자퇴를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분명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경험해보다 보면 이제 차츰차츰 쌓여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보다는 내가 스스로 뭔가 다르게. 나를 좀 세상에 내놓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군요. 네. 뭐 충분히 본인이 그런 가치나 철학이 있으면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보노 형제는 아까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합격했잖아요. 네. 오늘 제일 여유로워요.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예, 나 합격했어 뭐 이런 아주. 원래 그런 공학도가 꿈이었어요? 유치원 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교가 되니까 중학교가 돼서 내가 왜 과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 그때는 또 로봇 공학자랑 과학자의 개념이 아직 모호도 했고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도 않았고 해서 좀 많이 흔들렸어요. 그게 그냥 다른 꿈을 한번 찾아볼까 했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제가 정기하고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어떤 분의 책을 읽게 됐는데 그때 아, 내 꿈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갈만한 고등학교를 찾아보는데 딱 선생님이 로봇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원서를 넣었고 합격. 아니 제 사람 보니까 방송 전에도 굉장히 친하게 그러니까요. 제 사람이 오랫동안 그 아는 사람들 같은데 소개를 해보는 거 보니까 아버지하고 지금 목회하는 거 사는 곳이 다 다른데 네, 극과 극이에요. 정부장? 굉장히 오래 만난 사람처럼 친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알던 사이에요, 제 사람은?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이도 다르고 다 이렇게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친해졌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목회자 자녀라는 게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직업은 아닌데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게 다르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난다고 해도 말을 해보니까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다 저 같은 마음일지 잘 모르겠네요. 다 같이 친하고 아니 그런 거 같아. 얼굴 펴보세요. 아니 우리 우주 자매님 얘기해봐요. 어떻게 금방 친해진 있는데. 것 같아요 오늘? 아니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서 다른 곳에서 만나면은 다 얘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목회자 자녀들끼리 만나면 그래도 좀 통하는 게 있으니까 보다 조금 빨리 쉽게 친해지는? 아니 한 몇 년 만난 사람들 같아 보니까 고는 어땠어요? 누나하고 오늘 형 처음 만났는데 일단 공통 부모가 한 두 개쯤, 세 개쯤 막 그렇게 있으니까 첫째 잘생긴 거? 아니, 하나는 또 목회자 하냐고 하나는 다 꿈마실이라는 또 공통 부모가 하나 있고 아 꿈마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들은 많은 것을 누린다고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편견 성도님들에게 뭔가 많이 받을 것만 같은 목회자 자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리 선우 형제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일단 이게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많이 죄송하고 창피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연히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받은 사랑이 훨씬 많고 이제 감사한 게 훨씬 많은데 그 당시에는 이 목회자 자녀라는 거에 대한 만족보다는 약간 좀 불편함? 싫어하고 약간 불편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가 좀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대부분 의 분들이 알아보시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제 이름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 목사님 아들 이런 이름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친구들이 뭐 PC방에 가자 하더라도 이제 제가 만약에 PC방에 가게 되면은 아, 걔 PC방에 갔어 이런 게 아니라 목사. 아, 누구누구 목사 아들 PC방 가던데 관리 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한테 예,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제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의 평판에 좀 누를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받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행동하는 거에서 약간 소극적이게 되고 눈치도 좀 보게 되고 그렇게 됐고 또 이게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는 이제 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고 네. 그쪽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뭐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뭐 일도 도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이 불만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의지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아, 내가 정말 이때는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어. 목사의 자녀인 게 나는 너무 불편했어. 뭐 이런 것들도 있었을 텐데 솔직히 언제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는지요? 저는 아빠가 개척교회를 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예배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저랑 언니랑 오빠랑 같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가 카페 인데 다락이 있어요. 2층 복층이 복층 다락방인데 거기에 이제 가게 영업을 해야 되니까 평일에는 그쪽 위에다가 피아노랑 바이올린이랑 이런 걸 올려놓고 가게를 하다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걸 이제 다 가지고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무거워요. 피아노랑 바이올린 그게 무겁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가지고 와야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책상 정리도 다 해야 되고 엄마 이제 점심 식사하는 거 준비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런 걸 저희만 하는 거는 아니죠. 조금씩은 도와주시는데 네. 그런 게 조금 힘들고 하기 싫고 그럴 때가 많아요. 청소년 시절 그렇죠. 그렇죠. 주일날 조금 더 자고 싶은데 우리 공간이 자는 공간이 예배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이 또 우리의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때는 정말 화도 나고 불편하고 4시간을 또 많이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세 분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그 믿음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좀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만났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우주 자매님은 네, 저는 일단 개척교회라서 막 그런 큰 집회를 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에서 청소년들 몇 명이 이제 말씀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캠프를 두 번 갔었는데 그 캠프에서 저는 만나게 됐어요. 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캠프에 갔을 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방언 같은 것도 받아보고 이게 음성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캠프에 가서도 또 음성을 들리고 근데 그 캠프에서 이제 갑자기 회개하라 이런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라길래 회개를 했죠. 네. 계속 막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또 다른 음성이 들렸는데 막 이게 내 말씀이고 내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라 이런 말씀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캠프를 마쳤고 이제 두 번째 캠프에 가서는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처음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이제 또 잘못을 하고 살다 보니까 1년 만에 회개한 게 많아서 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았겠어요. 회개할 게 많아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들리는 음성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내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그때 진짜 힘을 얻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런 거 그때가 몇 학년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 네. 그러면 우리 본우 형제는 지금 16살인데 네.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궁금한데 언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올해 여름 올해 여름에 여름 따끈따끈하네요 네. 아주 얘기 좀 들려주세요 중고등부 캠프를 갔어요 네. 방학을 맞아서 항상 뭐 그냥 가는 거라서 그냥 아 오늘 이번 여름에도 가는구나 하면서 갔는데 기도회 시간이 있었어요 예. 늘 그렇듯이 그래서 기도회를 딱 제가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게 그 전까지는 제가 중고등부 캠프를 간 것도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다 생각해보면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라고 하셔서 시선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목사 자녀니까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한마디로 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가서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냥 이렇게 겉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뜨겁게 만나주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게 됐는데 네.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딱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예.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딱 기억나는 거 하나가 제가 끈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요소라고 기억나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근데 그때 딱 저한테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다 이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제가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 하나님을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정말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 네. 만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아니 본우는 지금 16살이 아니라 네. 집사님 10년차 같아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죠? 굉장히 단어 이 구사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 아니 원래 목회자 자녀들이 좀 이렇게 성숙한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첫째 조카도 7살 때 교회 가면 서장로님 오셨습니까? 이랬어요 교회들이. 우리 네. 선우 형제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지. 네. 저는 약간 두 친구들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음성을 네. 들었다 이런 경험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쯤에 제가 방언을 받고 이제 그해 겨울쯤에 저도 이제 캠프를 갔어요. 네. 캠프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평소에는 제가 기도를 이제 하라고 하면 약간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켜서 감사합니다. 레퍼토리가 있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끝냈는데 네. 이제 그날은 이제 그 보통 이제 목회를 하시면 앞에 강대상이 있잖아요. 강대상에 다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주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도 그냥 캠프고 부모님도 같이 오셨고 하니까 같이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그냥 평소 때처럼 레퍼토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게 흔히 말하는 감동이 온다, 울컥한다 네. 이런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진짜 방언 받고 나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그때 이후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때 기도를 해가지고 3시간 넘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변에 부모님밖에 안 계시고 네, 다 안 계시고 가시고 그때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굳이 인격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어도 그냥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게 감동이라는 게 제가 뭐 받는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니까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주시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듣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본인이 체험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은 사실 다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렵게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네. 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부모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 현실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인 게 불만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때는 야 정말 우리 부모님 대단하시다, 내가 봐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선우군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라고 느껴지셨는지요? 이제 아버지가 20대 초반까지는 몸이 엄청 건강하셨어요. 네. 뭐 권투 선수도 하시고 헬스도 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약간 척수 공동증이라는, 찾아보니까 희귀 질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걸리셔가지고 증상을 좀 알아보니까 약간 신경이 마르고 근육들이 굵고 약간 이래가지고 거동이 불편이 생기는 좀 그런 질병에 걸리셨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시는 중이셨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멀쩡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다 오더니 좀 거동이 불편해지고 움직이기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잠깐 뭐 생체계가 나더라도 이제 그렇게 아픈데, 이제 아버지가 지금은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동이 불편이 있으시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시고, 그러니까 그 되신 게 전도사님 되셨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몸이 좀 불편해졌으니까 뭐 어디 가서 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픈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그거를 이제 그 시골 교회에 가셔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아버지나 몸 건강하셨다가 이제 갑자기 아파지신 거니까 이제 어머니도 말 그대로 결혼을 전제로 하고 연애를 하고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연애를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그 선생님으로 계시긴 했지만, 근데 그걸 하나님 용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 어머니나 둘 다 좀 가끔 존경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정말 건강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본우 형제는 아까 전에 목사님 그 질문 하니까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언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존경스럽다라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척교회를 수원에서 하고 계신데 제가 4학년 때 수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4학년 때부터면 5년 됐나요? 5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5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5년 동안. 개척교회다 보니까. 네,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고. 5년 동안.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지금도 드리고. 그런데 저는 그때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아무도 안 오는데 굳이 계속 교회를 해야 되나, 이거 월세도 계속 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목회 사역을 또 하셔야 되나 하는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저희 아빠랑 엄마가 포기 안 하시고 계속 그 5년 동안 꾸준히 누가 호응을 안 해주더라도 그런 사역을 계속 해오시는 거 보면은 그런 생각한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군요. 본우의 머릿속에는 딱 금방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하면 손해는 얼마고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는데 이거 안 하면 그만큼 세이브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부모님은 그걸 모를 리는 없는데 여전히 계속.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희생하시는 그런 부모님을 볼 때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단하시다를 넘어서 이런 분이 우리 엄마 아빠니까 훨씬 더 든든하고 자랑스럽다. 그런 뭐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데요. 목사님도 개척교회 다 시작하셨잖아요. 네, 뭐. 분명히 뭐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 또 의주 자매님은 어떨 때 부모님이 또 존경스럽나요? 일단 안정적인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빠가 하는 일 보면 그냥 다 진짜 대단하다. 막 저희도 옆에 말에 공감했던 게 개척교회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도 그치. 아빠 혼자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고 막 몇 안 되지만 성도님들한테 막 되게 배려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힘든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런 게 되게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실천으로 하면은 되게 힘든 일이라는 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빠가 성도님들한테 되게 먼저 이렇게 다가가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도움이 돼줄 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극한 직업 중에 한 명이 또 사모라고 네, 엄마도 매주 이게 성도님들 반찬 준비해 주시고 네. 점심 식사 준비해야 네, 되고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같은 이제 여자로서 너무 네, 안쓰럽죠. 그런 사역도 하면서 이제 또 일터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 일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해낸다는 게 되게 그러면 극한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의주자매는 혹시 나에게 사모하라고 하면은 지금 같아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하면 되지 했는데 지금은 그것만 빼고 다 듭니다 하나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저만은 그만큼 제발 어려운 일인데 엄마가 말없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 보면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니까 참 그 또 그 이런 얘기를 듣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또 위로를 받으실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우리 네. 제 친구에게도 참 대단한 용기라는 기특해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런 건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꼭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의주자매가 대표로 목회자 자녀로서 이 땅에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일단 아빠 엄마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나의 잘못이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한테 넘어간다는 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저희 잘못은 저희에게서 이제 끝났으면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왜 눈물이 고여요? 아니, 안 고였어요, 아직. 그리고? 그 정도만 해주셔도. 그냥 우리를 우리의 모습 있는 대로만 봐주면 좋은데 꼭 부모님하고 연결하고 또 부모님 이름과 내 이름이 꼭 이게 연결되는 이런 것이 좀 부담스러운데 우리 선우도 좀 할 얘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 자녀를 대표해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일단 지금 직장에 들어와서 약간은 부모님한테 해방된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뵐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담 많이 안 느끼는데 가끔씩 이제 제가 공무원이 됐는데 가끔씩 왜 너는 부모님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안 되고 공무원으로 가느냐. 네.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도 따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각자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전도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아직 공무 은퇴를 하고 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카페 목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 자녀가 목사님을 꿈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죠. 맞아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되게 목사님의 자녀들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들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목회자 자녀들은 홀리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회자 자녀님들과 삶을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우리가 목회자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위로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만을 위한 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제 목회 멘토링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이제 꿈마실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꿈마실? 예. 세 사람이 그 프로젝트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제 그런 목회자 자녀와 청소년 자녀만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3주 동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 여행을 보내주시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아무래도 갔다 오면은 그 다 같은 목회자 자녀니까 친밀감도 형성이 되고
단순히 3주 동안 미국 여행을 갔다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감사한데 그런 친구들까지 만들어주시는 사역을 해주셔가지고 좀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기까지 있는 거죠? 그럼 꿈마실 프로젝트? 이제 제가 첫 번째 기수로 1기로 갔다 왔고요. 옆에 이제 의주 친구가 2기로 갔다 왔고 이제 보누 친구가 이제 내년 2월에 가는 네 번째 기수로 4기. 네. 그러면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후원을 받고 3주 동안 함께 이제 목회자 자녀라고 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건데 경쟁률이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제 면접을 3차까지 봐야 되거든요. 막 네. 자소서도 쓰고 선생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경쟁률이 좀 있지 않을까. 있겠어요. 보니까 전국에서 모집하는 일단 거. 또 외국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호기심에 다 가고 싶어하죠. 그렇죠. 그럼 보통 구체적으로 그곳에 가서 뭐 어떤 일들을 하나요? 3주 동안 어떤 일을 합니까? 3주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랑 캐나다를 가가지고 여행도 하고 뭐 현지 교회도 가면서 이렇게 탐험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가 너무 좋은 게 단순히 이제 그 사역원 쪽에서 일정을 딱 정해서 뭐 가이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가기 전에 몇 번씩 이제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예, 이제 그 가는 학생들끼리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협의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3주 동안 갔다 오게 되고 또 해당 지역에서 거기에 계시는 이제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집사님, 권사님들 댁에 가서가지고 이렇게 생활도 하게 되는데 홈스테이트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생기고 이제 또 제가 가서 적은 일기장이 있거든요. 갔다 온 지 거의 3년이 됐는데 가끔 이제 확인을 하면은 그때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딜 다녔고 어떤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기억에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좀 많이 저한테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3주의 그런 시간이 본인에게 굉장히 많은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줬던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의주자매 같은 경우는 꿈마실 프로젝트를 다녀오고 나서 달라진 게 있다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꿈마실을 갔다 온 이후에 학교라는 곳에서 나왔는 꿈마실을 갔다 와서 네. 학교를 자퇴한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1년 조금 더 다니다가 이제 그게 꿈마실 때문에 영향을 준 거네요? 중학교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를 올라갔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도기였네 과도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내가 꿈마실 여행을 갔다 와도 나는 이제 고등학교 새로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3학년을 다 보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고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는 미국 여행 갔다 온 생각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심심하면 막 사진도 자주 보고 같이 갔다 왔던 언니랑 카톡하면서 막 너무 좋았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되게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마 제 자퇴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 학교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좀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나서 학교라는 곳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자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또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학교는 정해진 네, 그 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난 이런 공부 이런 관심을 좀 갖고 싶다. 그러니까 넓은 세상을 본 게 영향이 어쨌든 있었네요. 네. 그러면 그 3주 동안에 여행을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은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우리 선우 형제님 기억에 남는 일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서 이제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됐는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저희는 이 운 좋게 꿈마실이라는 프로젝트에 당첨이 돼서 따라가서 여행을 하고 있는 것 뿐인데 단지 그 목회자 다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막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아침도 막 과하게 대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심성의껏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따뜻한 걸 더 느껴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을 많이 입었네요. 우리 의주 자매님은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엄마 아빠가 미국 다녀와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고 물었었는데 그냥 너무 다 좋아서 그냥 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은 건물도 없고 막 그냥 군데군데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없죠. 막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뚫려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앞을 봐도 하늘이고 옆을 봐도 하늘이고 뒤를 봐도 하늘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트인 환경이 약간 미국인들의 자유분방한 그런 사고방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진짜 부럽다고 생각. 기억이 남는군요. 네, 자연이.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확실히 그렇게 3주 동안 여행을 가려면은 경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 비행기 값하고 뭐.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궁금해요. 한두 명 가는 게 아니라 10명, 13명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회 멘토링 사역원이나 뉴스 NGO 쪽에서 약간 후원을 받으셔가지고 또 현지 교회에서도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섬겨지면서 이 프로젝트 진행이 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꼭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 있으면 한 가지씩 남기도록 할게요. 우리 막내 번호부터. 네. 저는 하고 싶은 일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꿈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많이 헷갈려요. 제가 이게 내 신앙인지, 그래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같아도 이게 아직도 그래서 신앙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분호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의주자매님? 저는 나중에 일단 정확히 제가 뭘 하고 싶은 일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 언어를 하고 싶어요.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걸 배워서 좀 한국만이 아니라 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글로벌하게 생활하고 싶어요. 네, 글로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이 너무 좁아, 의주한테는. 네, 좁아요. 그래서 일단 언어를 좀 트일 수 있도록 그러고 싶고, 기도드리는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정말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선우 형제님. 저는 일단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장래희망을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네. 이제 대신에 이 꿈마실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 집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패턴에 지쳐가지고 그냥 다른 학생들과는 별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넓은 세계를 3주나 보고 오니까 이게 뭔가 좀 제가 제 삶의 좀 주체가 되고 싶다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녀오고 나서부터 제가 확실하게 제가 이 길을 가겠다라고 꿈을 먹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이 직장에 들어오기도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도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꿈마실이라는 프로젝트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규모가 상당히 큰 프로젝트라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경험을 저만 하기에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더 많은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PK 그 목회자 청소년 자녀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장 형다운 또 공무원다운 마지막 정리를 그래요. 멘트가 달라요. 네, 잘 해줬어요. 네. 아, 세 분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힘들어요 라는 고백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래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더 행복해요. 그리고 참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많은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꼭 꿈을 이루시고 언젠가 지금은 시작하는 학생이지만 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그때 내가 아주 오래전에 이곳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삶을 살고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세 분 모두 되려 믿습니다. 축복하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목회자들 뒤에는 묵묵히 함께 걸어가주는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고충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목회자 자녀들
힘내세요. 어떤 일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반드시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스스로 감동해서 하는 희생이면 더 좋겠죠. 네. 목회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희생을 강요하는 교회 문화가 아니라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줄 수 있다면 더 멋진 부모의 뒤를 잇는 목회자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과 부탁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